안녕하세요. 김원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네, 7만 700원에요. 네. 20%입니다. 제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선생님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셀트리온 제약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좋으면 중장기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제약바이오는 많이 지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유한양행, 그 다음에 알테오젠, 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못 가는 움직임을 보인 게좀 답답하게 흐름을 보인 게 셀트리온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분기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을 좀잘 봐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 베이스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 논리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반등을 들어오면 이 종목에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합병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밀렸는데 기본의 펀드멘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설령 저도 물론 네. 사실 저점 같아서 나름대로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아, 네, 맞아요. 네. 저점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조금 밀리면 어느 자리냐라고 했을 때는 6만 5천원 라인인데 한번더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는 우리가 트라이 할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이 많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값이에요. 이게 이제 2호 반등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낙폭을 만들고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어오냐면 고점과 저점의 이제 중간값까지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 다시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 가격을 추라이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율을 해요.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이 가격이 8만 3천 원, 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로 봤을 때 8만 원, 8만 3천 원, 요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중기로나 본다면 어느 정도 목표를 볼수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많이 보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막 1년, 2년, 3년 막. 그러면 지금 가격은 1년, 2년 가져가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단기로 볼 때는 8만 원에서 8만 3천 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잘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